예배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그 악한 죄인 대스라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 전체가.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교리편 또는 이론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 또는 이거를 생활편 그럽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신칭의, 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쭉 말씀하다가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 가운데 거저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1절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1절의 끝부분,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 이것을 first priority라고 해요. 최우선순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슨 일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근데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아요. 그럼 그 신앙은 제가 볼 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해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겨.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건 온전한 신앙은 아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impossible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impossible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다.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 모임이 뭐냐? 공동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는 예배 모임으로 모였다. 예배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고 예배 없는 크리스천도 의미가 없고 예배 없는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아이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섬겨요. 근데 예배는 소홀히 여겨. 그건 제가 볼 때 뭐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우리의 생명이고 이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우리의 존재 의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의무가 삶의 목표와 그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러머니화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책임이요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예배를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꿔가고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니까 교회들이 영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로 가시면서 택한 길은 킹스웨이, 왕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예수님이 왕의 도로를 향해서 쭉 가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만났어요.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이 징계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안 갔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쳤냐? 사마리아로 도망쳤어요.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나고 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그 나머지 사마리아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비정통파요 이방인으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안에서요 상종 원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중에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비정통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시 시간을 맞춰 가셨어요. 우리말 성경에 정오라 그랬어요. 요 시간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게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저도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 왔는데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그리고 낮에 뜨거울 때는 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잠을 자는 오침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12시를 맞춰 간 것은 누군가가 그 수가성 에 있는 누군가가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와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영혼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오늘날 말하면 부정한 여인, 남편이 몇이나 되는
남편을 몇이나 갈아치운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주 소외당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먼저 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칸테 포인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 사람의 관심부터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접근, 이걸 우리는 어프로치 컨택 포인트라고 그래요. 어프로치 컨택 포인트.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처음에 유대인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옷 보니까 심상 범상치 않아요. 이분 보니까 선지자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이 몇 명이고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척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팍 열렸어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영의 눈이 팍 열리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물길러 왔는데 그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원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속에 이렇게 늘 소외되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게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동이를 놓고 팍 뛰어들어가요. 그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그리심산의 예배처소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배처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펴입니다. 4장 24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4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기 신령은 영입니다. 영, the spirit, in spirit. 진정은 in truth, 진리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3절 시작.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 안에서 장소가 아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 장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께 찾음받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렇게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중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보다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오늘 또 본문 로마서 12장을 다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예배 하나들이 또 있어요. 아까 4장 24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산제사가 뭐냐? 너희에 드릴 예배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몸은요, 삶을 얘기했어요. 삶, life style.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적인 예배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life입니다. life.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그 스피리추얼 백그라운드,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적인 배경, 애니미즘, 정령신앙, 숭배, 그 다음에 부디즘, 불교, 컨퓨시아니즘, 유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영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 다음에 유교, 불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섞여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full gospel이란 말은 순수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으로 가자. 그것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찾으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이런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하나씩 벗어나가야 돼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흑백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 당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노스티시즘이라 해서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성관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관계는 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는 이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은 거룩한 주일이고, 주부가 가서 남편 섬기고 애들 잘 섬기고 또 직장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이래서 목사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안내라니까요.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을 잘 섬기는 거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그 주일입니다. 믿는 크리스찬이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서 사업하는 거 거룩한 주일이에요. 아멘. 우리 너무 영지주의적인 유교적인 그런 아주 흑백이 아주 분명해요. 성과 속을 갈라내는데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의 직장은 선교지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목소리가 더 들어가네. 그래, 삶으로 예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난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 삶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드려져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12장 2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까지만.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우리 몸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막 뜨거운 예배를, 그건 뜨거운 예배가 아니야.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진짜 예배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거룩하게 보여요. 여기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봐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드려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응?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우리가 한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고 아 저분들은 진짜 예배자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고 다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어제 우리 저 무랑리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우리 주일 성경 공부반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졸린데도 17분인가 성경 공부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섬기느라고 어제 시간을 특별히 내서 무랑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제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자꾸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을 서빙하는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김치를 짜게서 가져왔다고 전라도 말로 짜게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만한 보세기에다가 또 갖다 주라고. 그때 제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밥을 막 나는 그냥 나 혼자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젓가락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구나. 아 저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느 젓가락 어느 그 음식에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자주 가는 걸 보고 있었던 거 이분이. 그리고 그건 맛있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참 맛있게 드시네요. 그래서 제가 찢어서 가져왔다고. 옆에 계신 분이야 그건 전라도 말이고 목사님 충청도 분이야 그러더라고. 짝해서 가져왔다고. 그때 정신이 번뜩 났어요. 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구나. 아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젓가락이 몇 번 가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더 자세히 보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이 교회에서만 거룩인가요? 가정에서만 거룩인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자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100%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대요. 아유 저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믿음이 참 좋아요. 저 사람 아주 믿음 좋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근데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믿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거짓말하는데 뭔가 이게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 저 사람은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좀 안 좋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아멘. 우리는 내일부터 거룩한 삶을 삽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자신이 있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예배에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든 삶을 통한 예배든 예배에 자신이 있다면 뭐든지 마음대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응? 우리의 직장이 곧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별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예배 드리면 우리 담배 안 피잖아요. 예배 드리면 술 안 마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공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삶의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 우리 내일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와 비슷하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막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그런 습관들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힘 주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왔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거룩한 예배대가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신령하게 보이는 것처럼 드리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직도 예배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곧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므로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건한 예배자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오니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육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고 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시찬송가 321장입니다. 나 구주의 삶이여.